와, 지난 시간에 한게 시에 5고 오늘 시에 6하고 있는데 시에 5호에서는 아 지금 시에 6호에서는 뭐 배우고 있나요? 지금요? 예. 지금은 기본 문법. 기분 묻고 답하기. 오, 그렇죠. 어떤지 물어보고 어떻다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5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그렇죠. 뭔가 내가 친구한테 뭐 실수로 발을 밟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유 괜찮아 이럴 수도 있고 아유 아빠 죽겠어 이 자식아 조심해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사과하는 표현. I'm sorry. I'm sorry 해도 되고 그냥 라고 해도 된다. I'm sorry. 자 sorry의 뜻이 뭐예요? 뭐 어느 거? 미안해.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상황? 어떤 상황? 미안한 상황. 어떤 사람들? 미안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선생님이 전에,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가 뭐 해주린 말이라 했더라? 오케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이 동사 얘 말고 he랑 he나 she나 it이랑 같이 쓰는 아 he are 이릅니까? 나는 he is인 줄 알았네. you나 they나 we랑 같이 쓰는 are. 그래서 am is are가 be 동사인데 얘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다 있다. 뒤에 여기에 be 동사 뒤에 어디에 뭐방 안에 책상 위에 이런 뜻이 오면 그때는 있다가 되고 이렇게 자 비동사가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랑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어떻다라는 무슨 시처럼 쓴다 하다시처럼 쓴다라고 얘기했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누가 내가 어떻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완성된 거예요. 나는 미안하지 않다는 뭘까? I'm not sorry. 그렇죠. 그렇습니까? 너 미안하니? 응. 너, Are you sorr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과할 때 I'm sorry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아유, 뭐, 괜찮아. It's okay. It's okay. 자, okay의 뜻은 뭐예요? 괜찮아. 괜찮은.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이제 눈치챘을 텐데 it는 뭐 해주는 말이야? it is 해주는 말이죠. 얘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괜찮으니 얘랑 합쳐지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여기서 괜찮다. 맞습니까? it은 네가 한그 행동은 괜찮다. 뭐 신발 뭐 발을 밟았다 그런 것도 괜찮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것은 괜찮지 않다. It's not okay. 그것은 괜찮니? Are you okay? Is it okay겠죠? It is를 가지고 it is okay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마치 붙였는데 여기다가 물음표 찍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어? Is it? You are가 있었는데 얘를 묻는 느낌 바꾸고 싶은 뭐예요? Are you 하고. 그 다음에 I am이 들어있었던 표현인데 묻고 싶으면 Am I? 예. Am I happy? Am I sad? Am I tired? 처음 들어봅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많이 쓰입니다. 내가 어떤가? 선생님 저 아파요? Am I sick? 저 코로나 걸렸어요? Am I sick? 됐습니까? No, you are not sick. 오케이 계속해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는 괜찮다. Yes. 선생님 are you는 안만 들어봐도 묻는 느낌 든다. 근데 너는 괜찮다라는 말이 묻는 느낌 들어요? You are yes. You are okay. 여기 갑자기 예스로 바뀝니까? 너는 괜찮니가 are you okay였으면 너는
괜찮니가 are you okay 였는데 너는 괜찮다 하는데 얘를 바꿔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응? 너는 괜찮지 않다. You are not okay. 비동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am. Are you okay?라고 물었잖아. 그럼 yes, I am. Yes, I am. Yes, I am. Okay. Are you okay? Yes, I am okay. Okay. 뜻이 뭐라고? 괜찮은. 무슨 시? 얘랑 합쳐져서. 예? 얘랑 합쳐지면 어떻다 되는? 괜찮다 되는? 그래. 누가? 내가. 어떻다? 괜찮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너 괜찮니? Are you okay? 네,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안 괜찮아. I'm not okay. 오케이. 지금 이제 시험 쳤는 거 보니까요. 소리 어떻게 써요, 소리? S. 아, 뭐 어떡할까? S-O-O-R-I. 아, 수리? 뭔데? 이거 뭐야? 뭐? 오오는 무슨 소리네? 그럼 이건 수리네, 수리. 아니, S-R-R-Y. 수리야, 수리. S-O-R-R-Y. 초등학교 5학년 어디 가서 수리 묻힌다 그러면. S-O-R-Y. 초등학교 5학년이 소리 보신다 그러면 뭐라 그래? 웃겠다. 그치? 그 다음에 그것은 괜찮아가 뭐였더라? It's okay인데 지금 네가 이렇게 썼어. 이건 도대체 뭔데? 어? 아, T. 아, 알파벳을 까먹었어요? 아, 알파벳을 까먹었어요? T 어떻게 쓰니? 깜빡했어요? 와, 큰일이다. 막, 남들 걸어, 영어 공부를 걸어가면서 할 때 너는 막 뛰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아니다, 날아가야 되겠어. 이래갖고 중학교 올라가갖고, 성모야, 너 점수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 지금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제 영어를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영어 공부 실력은 향상되잖아. 내가 봤을 때 실력은 요렇게 향상되고 있어. 성모 잘해. 열심히 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해갖고 네가 여기에서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올라가잖아. 그러면 한 60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괜찮겠어? 그러면 실력이 이렇게 향상돼야 되겠어? 실력이 이렇게 향상돼야 되겠어? 이렇게 향상돼야 되겠지? 이렇게 향상되려면 지금처럼 공부하면 안 돼. 틀리지 않게 쓸 수 있는 연습도 빨리 해야 돼. 소리를 가지고 헤매고 있고 이래갖고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 그걸 내가 왜 주지?